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외근을 나왔다가 급하게 문서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외근을 나온 거다 보니까 급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 제가 카페에 핸드폰을 놓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요금이 한 4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와, 정말 어이가 없었죠.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후회를 좀 많이 했죠. 최근 분실 도난당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거나 분실된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서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앱마켓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심칩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스마트폰이 재가동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앱 결제 안심터는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된 불만과 피해 사항 등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통합 앱 정보조회와 정책 및 법 제도 개선 제안,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도 제공해드립니다. 모바일 앱마켓 서비스의 원스톱 민원 처리, 앱 결제 안심터를 찾아주세요.